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죠. 오늘은요, 오늘은 8관. 자, 8관. 천재 2인기 8과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Yesterday I came home at 5. 아직도 이거 어떻습니까? 시간에, at 10, at 1. 시간 나타날 때 전 진짜 at인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근히 이거 많이 틀리는데 잘 보십시다. 집에 오다 할 때 이 홈은 2라는 전치사가 안 붙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실수 많이 합니다. 대학생들도 여전히 하는 실수예요. I need to go to home이 아니라 I need to go home이요. 홈은 전치사 2가 안 붙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와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가면요. I opened my bedroom door and cried out. 이 cried out 시험 나옵니다. Cry out.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쵸? 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주 크게 소리 지르고 우는 거죠. Cry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out이라든지 혹은 up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동사와 함께 쓰여서 그 동사의 의미를 강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cried out 뭐예요? 막 울고 막 울면서 소리 지르는 거죠. 그죠? 뭐라고? Oh my goodness. 그죠? Oh my God은 알아도요. 그죠? Oh my goodness. 저 뭐냐? 이 goodness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선생님 goodness는 뜻이 뭐예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뭐 선량함, 이 굳은이스는 선량함, 선의. 선량함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착한 거예요. 그렇죠? 선량함, 선의라는 명사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근데 보통 Oh my goodness 그러면 Oh my God 이라는 의미하고 거의 비슷하죠. 어 세상에 이럴 수가 뭐 이런 의미인 겁니다. 괜찮으세요? 다음 갑니다. 또 세 번째 문장이요.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문장 갑니다. 재민, 그렇죠? 잊지 마세요. 사람의 이름은 고유명사니까 항상 이렇게 대문자, 즉 캐피탈 레터요. 이런 거 캐피탈 대문자로 영어로 캐피탈 레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민, 재민, 정말 재수없네요. 안 할게요. 재민, what are you doing here? 그렇죠? 여기 뭐 쓰였어요? 비동사, 그렇죠? 플러스 ing네, 그렇죠? 의문사가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ing은 뭐요? 현재 진행형이 되겠죠? 뭐 하고 있는 중이야라는 질문인 겁니다. 되셨어요? 다음 갑니다. My 6-year-old brother, 그죠? 내 6살 먹은, 여기서 시험 반드시 나와요. 잊지 마세요. 진짜 시험 나와요, 이거. 여기 6-year 그러면 6는 6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6이에요, 6. 그죠? 복수예요. 근데 왜 6-year-s가 없을까? 선생님, 왜 s가 없어요? 빠져있어요? 중요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자, brother라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이 친구가 6-year-old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6 years 안 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거 중요한 문법적 약속입니다. 그래서 6 years old brother 틀려요. 6 years old brother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6살 먹은 brother가 was playing. 여긴 뭐야? 얘도 똑같이 비동사 플러스 ing. 그쵸? 진행형인데 얘기는 뭐야? 비동사가 이 과거죠. 과거 비동사예요. 그럼 뭐야? 과거 진행형이라는 거죠.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6살짜리 동생이 was playing, 놀고 있는 중이었어요. 뭐와 함께? With my planner. 그쵸? 내 플래너와 함께 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과거 진행형 나왔어요. 예,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5번 갑니다. I was so surprised. 시험 나옵니다. 이 surprised는 선생님이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네요 이런 친구들 많아요. 아니에요. 수동태 아닙니다. 얘는 감정 형용사라는 아입니다. 감정 형용사예요. 즉 사람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형용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습니까? I was so surprised. 수동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어, 비동사, 동사, 그 다음 형용사, 보어. 이 형식 문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so까지 나왔으니까 나는 굉장히 어때요? surprised는 그리고 뜻을 외우세요. 놀라운이 아니야. 놀라운으로 외우시면 안됩니다. 놀라움을 느끼다 라고 외우셔야 돼요. surprising하고 surprised하고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감정형용사. 그리고 감정형용사는 생각으로 좀 깊이가 있습니다. 학습에. 그래서 감정형용사 이해 안되시는 분들 제 강의 감정형용사 들으셔야 돼요. 감정형용사 바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I was so surprised. 나는 굉장히 놀라움을 느꼈대요. 그쵸? 느낀다가 아니에요. 느꼈다죠. 왜? 시제 여기 과거잖아요. 되셨어요? 나는 굉장히 놀라움을 느꼈어요. And angry. 그리고 화가 났대요. 되셨습니까? 다음 갑니다. My mother ran to. 우리 엄마가 ran. Run.
ran 3단 변화가 run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독특한 형태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run, ran, run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ran 뛰어들어왔어요. 그렇죠? allow to 전치사입니다. to my room 내 방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and said 그리고 말했어요. I'm sorry. I'm so sorry. 굉장히 미안하대요. 이 sorr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어때요? 아, 이 거꾸로 꾸며주는 so가 sorry를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인 거죠. so는 되셨습니까? 예. 또 바로 또 7번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7번. Your brother is too young to know better. 이 시험 나옵니다. too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이제 to A, B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to A, to B 하면은 B하기에는 너무 A하다라는 겁니다. B하기에는 너무 A하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your brother, 너의 동생은 어때요? to know better. 알기에는 너 어떻게 알아요? better가 이 노를 꾸며주는 거죠. 잘 알기에는 너무 형용사 어리다. 이해되셨어요? 잘 알기에는 더 잘 알기에는 너무 어리다. 그렇죠? 더 잘 알기에는 너무도 어리다 라는 해석이 되겠죠. 얘는 시험 납니다. to A to B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다음 갑니다. 8번이요. What is missing? 그렇죠? What is missing? 뭐가 지금 없어졌어요? 뭐가 잃어버려진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다음 갈게요. 네,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아, 좀 더 올려볼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9번. Let me check. 그렇죠?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요. 사역동사는 고등학교 과정, 심지어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나 그런 인증시험 과정에서도 항상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사역동사 과정은, 사역동사 그 부분은 생각보다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사역동사 모르시는 분들 반드시 제 사역동사 강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역동사의 악속이 let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원형 부정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제 사역동사 강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Let me 목적어죠. 나를 시켜요. Let은 시키다잖아요. 그래서 나를 시켜요. 뭐 하도록? 체크하도록. 확인하도록 나를 시켜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제가 그냥 의역을 달아놓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역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실 수 있다면 어때요? 그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고 그 고대를 다시 영어로 거꾸로 돌려주면 영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나친 의역은 영어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안 돼요. 되셨어요? 다음 10번 갑니다. 10번 가면요. I had a weekly planner. 그죠? 나는 I had 가졌어요. 동사입니다. 뭘 가졌어요? weekly 주의 매주마다의 주마다의 플래너를 가졌대요. 그죠? 괜찮으세요? 플래너 가졌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Some musical ads. 여기 ads는 광고라는 의미인 겁니다. 광고. 그죠?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Some 음악적인 musical ads. 음악적인 광고들. ads. 이 단어 나옵니다. 그리고 some ads. 그리고 몇몇의 광고예요. 광고들 뭐를 위한? For things. 물건들을 위한, 물건들에 관한, 그쵸? 얘는 물건들을 위한, 물건들에 관한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물건들을 위한 몇몇의 광고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야? I wanted to buy, 그쵸? 자, 여기는 이 문장 I want to buy는 어디 걸려있어요? 이 things에 걸려있는 거죠. 그래서 뭐야? 몇몇의 광고들인데 뭐야? 물건들을 위한 광고예요. 근데 어떤 물건? I wanted to buy. 내가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인 거죠. 그래서 사실 실은 여기 앞에 대시 숨겨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얘도 절이고 그리고 얘는 어때요? 또 다른 단어니까 절하고 단어를 엮어줄 때 접속사가 필요하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사기를 원하는 사고 싶어하는 물건들을 위한 몇몇의 광고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다음 갑니다. 또 그리고 또 뭐예요? A short letter. 짧은 편지예요. 어디서부터 온 편지? From 니. 니가 니그로부터 온 짧은 편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야? Some coupons. 여러분 쿠폰이라는 뜻은 잘 알죠? 그죠? 쿠폰들. 몇몇의 쿠폰들이 있었대요. 그죠? 쿠폰은 어때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coupons 이렇게 복수 명사.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몇몇의 쿠폰들이 있었답니다.
괜찮으세요? 다음 갑니다. 예,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뭐야? Comedy about a woman. 그 코미디, 명사죠. 코미디인데 뭐뭐에 관한 about a woman, 여성에 관한 코미디요. 또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7과에서도 나왔는데 관계대명사 진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 보시면 큰일 납니다. 관계대명사절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요? 형용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때요? 여성에 관한 코미디인데, 그쵸? 여성에 관한 코미디예요. 근데 어떤, 죄송합니다. 여성에 관한 코미디인데 어떤 여성이요? 이 선행사 woman을 꾸며주겠죠? 이 뒤에 관계되면서 절이에요. 그래서 everybody loved, 모든 사람들이, 주어 동사잖아요. 목적어가 빠져있는 거죠 지금, 그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 여성에 관한 코미디, 이렇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 여성에 관한 코미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또 다음 거 갈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12번 갑니다. 그리고 또 hundreds, 이거 S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죄송해요. 이거 제가 왜 뺐죠? 빼면 안 되죠. 라는 게 S가 중요합니다. Hundred, 수백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100개가 수백개, 여러 개인 거죠. 그래서 hundreds of stamps, 수백개의 우표들. 수백개도 복수니까 어때요? 이렇게 S 당연히 나오는 거죠. 확인하세요. Hundreds of stamps. 시험 잘 내십니다. 꼼꼼해야 되니까요. 그죠? 선생님들이 이거 시험 잘 내세요. 그래서 hundreds of stamps, 수백 장의 stamps, 어디로부터? From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 온 수백 장의 우표들, 뭐 이런 뜻이겠죠. 괜찮으세요? 다음 갑니다. 13번이요. Some very hard to find, 몇몇은 very hard, 굉장히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Very hard, 부사죠? 형용사를, hard랑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예요. very는 몇몇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하게? To find, 그죠? 찾기에 굉장히 어렵다, 그죠? 이 여기 to 부정사는요 무슨 적용법이냐면 이 얘네들을 꾸며주기 때문에, 그렇죠? 형용사 부사를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왜 얘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돼요? 형용사를 꾸며주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뭐 하셔야 돼요? 바로 지금 제 to 부정사의 용법, to 부정사 강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영어는 기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예, 또 그럼 다음 갈게요. 14번, 15번 가보겠습니다. 예, 14번 가보면요. 14번 갑니다. Drinks not included. 그쵸? Drinks, 음료수예요. 음료수인데 어떤 건 not included, 포함되지 않은. 그쵸? Include가 이제 동사로 포함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not이니까 not included. Drinks가 포함되지, Drinks인데 어때요? 포함되지 않은 거.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어때요? 이런 해석들 여러분들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Drinks 명사죠? 명사는 그냥 명사예요. 음료들이에요. 그쵸? 음료들이 어떤 음료들? 음료들의 명사들. 명사니까 어때요? 꾸며주, 얘네들이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음료들이 어떤 음료들? Not included, 포함되지 않은 음료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선생님 그럼 얘네들 왜 형사 용법을 형용사처럼 쓰여요? 얘 included, PP죠? 과거 분사란 말이에요. 그쵸?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3단 변화에서, 그쵸? 3단 변화에서 예를 들어서 run, ran, run에서 얘는 뭐라 했어요? 얘는 당연히 동사고요. 그쵸?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얘는 동사 과거라고 그랬죠? 그쵸?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는 형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과거 분사는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셨어요? 얘는 당연히 어때요? 과거분사잖아요. 그렇죠? 과거분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이 개념을 이렇게 복잡해요. 이런 친구들은 뭐 보셔야 돼요? 제 강의 중에 현재분사, 그렇죠? 현재분사, 과거분사 강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럼 마지막 15번 가볼게요. 15번 가면요. 15번 가면 present, 선물이에요. 그렇죠? present, 선물. 얘가 present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 쓰이면요. present가 뭐, 또 어떤 뜻도 있어요? 동사로 보여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선물, this coupon, 이게 아니라 보여주다의 의미인 것 같죠? present this coupon to us, 우리에게. 얘는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여줘라, 명령문이네요. present, 보여줘라. 동사 먼저 왔으니까 명령문이죠. 보여줘라, 뭘? this coupon, 이 쿠폰을 보여줘라. 누구한테? 우리에게 보여줘라.
되셨습니까? 이 거푸는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and 그리고 혹은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가 아니라 여기서 그러면 이런 의미가 더 낫겠죠. 그래서 이 쿠폰을 우리한테 보여줘라. And 그러면 enjoy. 뭐 그러면 그리고 다 되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enjoy 즐겨라. 얘도 명령문이에요. 동사 먼저 나왔네요. 그리고 즐겨라. enjoy 즐겨라. 뭘 10% off. 이게 off가 할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할인. 그렇죠. 10% 할인을 즐겨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present this coupon to us and enjoy 10% off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여러분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DNM 아카데미 사이트 오셔서 또 질문해 주시면 되죠. 추가적으로 또 추가하게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예, 여러분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